나홀로 분양가 고공 행진 해운대구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익빛이라던가 뭐 이런 단지들이 좀 언급이 돼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이제 가장 집값도 비싸고 소득 수준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기 삼익빛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가를 보시면은 분양가가 평당 지금 분양가가 6천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도 5천만 원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뭐 강남 집값으로 보시면 되죠. 그냥 분양가만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그 마포 공덕 1구역 재건축이 일반 분양가 5,150만 원이었으니까 평당, 그리고 이제 방배동 쪽이 한 7천만 원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 시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값 자체가 이제 수요가 많아서 이제 살려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상승이 돼서 비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공사 원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건축 원가들이 올라가면서 분양가가 높아지게 됐다라는 기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남천 2구역, 그 남천 2구역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삼익빛이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삼익빛이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삼익빛이 아파트가 이제 바다 조망이 돼요. 그 바다를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건축이 되긴 된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수영구거든요. 해운대구는 아니고 이제 수영구인데, 여기 이제 그 앞에 바로 이제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평형대가 뭐 20-30평형대가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고급화를 했어요. 왜냐 바다가 보이다 보니까 뭐 LCT나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분양가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급화를 하자라고 이제 조합원들이 결정을 했던 곳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유리로 된 구조들, 뭐 이런 건축 형태들이 커튼 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고층으로 지금 지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이런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30평대가 많았는데 여기를 이제 대형평형으로 구성을 했어요. 왜냐 아파트가 고급화 대형화가 돼야 가격이 비싸진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수영구 남천동에 있고요. 조합원 숫자가 3,060세대인데 이제 건설 세대수가 1: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쪼개서 지었다. 지금 대형평형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50평짜리를 뭐 하나 지을 수 있지만은 50평짜리를 쪼개면 두 개, 25평짜리 두 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5평은 조합원이 가져가고 25평은 또 일반 분양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것보다도 평수를 넓혀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대형 위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1:1 재건축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2022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건설사는 GS 건설인데요. 근데 이제 그 추가 분담금 발표하면서 이제 그 여기 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재건축도 좀 동력을 많이 잃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추가 분담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전용 84형 32평대에서 32평을 분양받으면 추가 분담금이 한 7억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삼익빛이 조합원 분양신청 책자에 이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지금 조합원 평당 분양가는 4,500만 원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일반 분양가는 4,900만 원.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발생한 추가 분담금이 7억 원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거래가를 보면은 전용 84형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6,700만 원 이제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7억을 추가를 해야 내가 새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17억, 18억대 이제 32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거니까 이 주변에는 그 정도 32평대 아파트가 시세를 형성하는 단지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뭐 한 7억 원씩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그 아파트 대형화 고급화를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업 시장이 당연히 떨어지고 이제 추가 분담금 많이 내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여기다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 많이 올라가고 하면은 추가 분담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
떨어진 이제 가격을 좀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그 보시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 가격대가 높아요. 그래서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아파트 30평대를 분양을 받으면은 10억 6,700만 원이니까 17억에서 18억에 분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남천 자이, 그나마 조금 새 거인 것들을 제가 해운대에서도 가지고 와봤는데, 84형 12억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해운대 두산 위브더 제니스 이거 항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경을. 그래서 해운대에 있고, 수영구보다 해운대구가 더 집값이 조금 비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바다에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뷰가 다 나오는 곳이죠. 근데 물론 이제 주상복합이어서 좀 단지 그 커뮤니티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는 삼익비치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보시면은 전용 127제곱미터. 여기는 이제 대형평형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30평대는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 보면은 한 20억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고, 해운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84형보다 더큰 110제곱미터가 한 14억 원 정도. 해운대 자이 1차, 요 입지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32평 기준으로는 지금 삼익비치 아파트 재건축이 되기 전보다도 지금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때문에 삼익비치 아파트가 얼마나 이제 고급화 대형화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수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익비치에서 최근에 좀 도전을 해본 게 있는데요. 이 부산시에서 특별 건축구역 구역 관련해서 좀 지정을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삼익비치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삼익비치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여기에 이제 그뭐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용적률을 추가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용적률을 높여서 일반 분양 세대를 좀 많이 지어서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리는 것밖에 사업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특별 건축구역 그 신청을 해서 지금 예정지로 그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이 중에서 이제 또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는 이제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거고, 지금 예정지로 이제 후보지 정도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는 10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각광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재건축 단지 중에 하나가 이제 해운대구에 있는 대우마리나 1, 2차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엔 지금 이제 예비 안전진단 막 통과한 단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용 32평대 기준으로 보시면은 뭐 실거래가가 삼익비치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우마리나 1, 2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 용적률 191% 그리고 뭐 건폐율 15%, 건폐율이 상당히 좋죠. 동강 간격이. 보시면 되고, 여기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 해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이제 조합원 숫자가 그 아파트는 1164세대 정도 되고, 상가는 175세대 정도 돼서 한 1300세대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건축하실 때잘 보셔야겠죠. 이제 삼익비치 사례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대우마리나 1, 2차 같은 경우에도 소형평형 같은 것들이 이제 구성이 좀그 되어 있거든요. 20평대가 많진 않고 한 30평대 정도는 좀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하실 때는 뭐 삼익비치처럼 이제 섣불리 여러 가지 뭐 고급화 대형화를 너무 추구하기 위해서 뭐 대형평형 위주로만 짓는다거나 뭐 너무 고층으로 짓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비용 같은 것들이 오히려 많이 발생해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되는 재건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략을 잘 세워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단적인 예를 삼익비치에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대우마리나 1, 2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전진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면은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뭐 평형 구성이라던가 이제 아파트 설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도
175세대나 되잖아요. 근데 이 상가를 이제 하나의 동으로 보기 때문에 재건축 시작하려면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상가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또 상가와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재건축이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조금 재건축이 그 뭐 지연이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판가름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협상을 통해서 좀 잘 그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대우마리는 1, 2차 재건축 조감도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왜냐면 정비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상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여기 건폐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이제 그 상가의 가치가 높은 1층 상가 위주로 이렇게 스트릿 상가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면은 상가 분양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 수입 같은 것들을 좀 늘려서 이제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이 아파트도 이제 일부 세대는 또 이제 바다 조망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봐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백역의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있는 단지들은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면은 또 이제 그 분양 그 수입 자체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까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 특별 건축구역에 도전을 했는데, 이게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신청을 해서 좀 그 뭐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이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그 세계적인 건축가의 기획 설계로 이제 혁신적인 건축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의 어떤 건축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냥 생각만 해보셔도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수입을 늘려서 이제 비용을 조합원들이 이제 분담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특별 건축 구역 같은 것들을 지정이 되기 위해서 시도를 하시는 건데, 실제로 이제 따져보면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서 이제 그 특별 건축구역 같은 것들이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드려봤고, 관련해서 이제 그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전화를 주신다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라이브 시간에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월수금 12시부터 1시까지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